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여라. 자, 1번. 정결해서 계수 비교를 하면 되죠. 자, 정결해 봅시다. a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x, 이렇게 곱하면은 3x,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죠. 자비는 우변, 자, 이렇게 갖게 하면 되는 거죠. a는 2가 보이죠? 요거. a는 2, x제곱의 계수. b 같은 경우에는 x의 계수니까 b는 여기 마이너스 2a 하고 더하기 3 하면 되죠. 3은 a는 2니까 이 대박이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되어서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c는 바로 마이너스 6이 되죠. 6이 됩니다. 자, 2번 가봅시다. 2번 가면은, 자, x 제곱은 여기 하나밖에 안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x 제곱 되는 거는 x랑 이거랑 곱했을 때죠. 그럼 a, x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없죠? 그 다음 이제 4. 요거 마이너스 4x 제곱 있죠? 이거랑 cx 제곱이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a-4는 c가 되면 되죠. 그럼 x가 되는 거는 이게 여기 있죠. 이렇게 bx가 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ax. 이것이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b-4a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죠. 자, 이제 상수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b는 8이 되면 되겠죠? 8.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b를 여기 대박이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a는 이항하면은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a는 4분의 3을 구하게 되고, a는 4분의 3이니까 이게 되어야 합시다. 4분의 3 마이너스 4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6이 되고, 이거는 는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되어서 이것이 c가 되죠. c는 마이너스 4분의 13. 3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거 0 되고 이게 0 되죠. 이게 이제 대박이 되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은 되고 마이너스 1 되면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되죠. 3b는 6 b는 2가 됩니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0을 대입하면 여기는 0, 0 되고 0, 0, 마이너스 2a. 우변은 0, 0,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므로 a는 1이 됩니다. 자, 이제 x 2 남았죠. x는 2를 대입하면 0 되고 0 되고 이 대입하면은 2c 그다음에 3은 4, 2,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6c는,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